평화의 길 명준입니다. 또 정치판에 끼울 거 이러냐, 중이 대선 출마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는데,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면 업경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업경대에 비추면은 그 사람의 삶이 낱낱이 비춰져서 염라대왕이 그것을 보고 지옥으로 보낼지 천당으로 보낼지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의 업경대는 저는 SNS, CCTV 또 핸드폰 들고 다니면 일일이 다 추적이 됩니다. 온 국민이 한 사람을 낱낱이 추적해서 완전히 까발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표라도 더 얻어야지 승리하는 이 경선으로 출마하는 정치인의 삶은 상대편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낱낱이 다 까발려지게 돼 있습니다. 한편에도 도의되는 그런 그 이 출마자의 한 분이 그대로 발가벗겨진 채로 언론 앞에 그동안 국민 앞에서 모멸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언론 검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시민이, 도민이, 국민이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도 2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법이 할 일은 검은 구름 흩어지면 달 드러나듯이 잘못된 관행, 잘못된 인식, 잘못된 법리적 판단을 제거하고 밝은 달이 비추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행동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악한 행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업보와 가보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게 있습니다. 그건 꼭 염라대왕의 억경대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 국민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판단 속에서 그분의 삶도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도 잘 모르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상식적이고 또 단순한 그런 우리의 정의로운 얘기만 할 뿐입니다. 꼭 바른 판단이 내려져서 올바른 정치인이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